나는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가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구호 활동가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신념으로 이 길을 선택했고 그 신념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 이 영화는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. 활동가의 길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가족들한테는 되게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는 또 힘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. 국경 없는 의사 이렇게 저런 필름들 보면은 좀 가슴 아픈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장면들이 네, 마음이 좀 그렇죠.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의사분들한테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국경 없는 의사회가 50주년이 됐습니다.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경 없는 영화제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